우리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다. 마치 컴퓨터가 세포라면 그 컴퓨터를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은 그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의 유전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다고 하면 이 여러분 컴퓨터도 프로그램을 다시 복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도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세포가 변질되고 그래서 병이 생겼다면 그 유전자를 복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또 깔려 있어요. 그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유전자 복원 프로그램 복원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보신 대로 세포고 이 세포 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포 핵을 열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거를 염색체라 그럽니다. 염색체는 가만 보니까 이게 실이라면 뭐 뭉치예요? 실 뭉치예요. 실 뭉치. 예. 그래서 이 실이 바로 유전자인데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것은 결국 유전자 뭉치, 유전자 덩어리예요. 그러면 이 실이 어떻게 생겼냐? 유전자를 어떻게 생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냐? 보면 이렇게 생겼어. 예. 꼬불꼬불한 두 줄로 된 꼬불꼬불한 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줄은 두 줄인데 그 두 줄 사이에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색깔로 표현됐는데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 네 가지 물질로 착착착착 어떻게 돼 있어요? 조립이 돼 있어요. 조립. 여러분 조립식 구조라는 것은 참 편리한 구조입니다. 왜 그래요? 네,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난 그 부속품만 갖다 끼워주면 돼. 네, 그러니까 부속품 빼고 끼워주고. 그래서 우리 유전자도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를 구성하는 이 부품이 여러분 여기 보실 때 네 가지죠. 그렇죠? 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네. 이거. 그 다음에 또 부품은 뭐예요? 이 줄입니다. 줄은 어떻게 조립이 되냐면 이 하얀 토막하고 갈색 토막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전체적으로는 몇 가지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섯 가지죠. 그렇죠? 줄, 흰색 부분, 그 다음에 갈색 부분. 그 다음에 줄과 줄 사이에 있는 거 네 가지. 그래서 이 줄과 줄 사이에 있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염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리고 이 줄을 이 줄은 뭐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요거는 노란색 염기를 A 염기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A, T, G, C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다. 염기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런데 이 염기 한 개 한 개 염기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어디에 연결돼 있어? 이 흰색 부분, 줄의 흰색 토막에 연결돼서. 그 이 흰색이 뭐냐 하고 과학자. 그렇죠. 이 위에 거는 염기라는 화학 물질이고 이 흰색은 어떤 화학 물질인가 봤더니 당이에요, 당. 예. 네, 당. 그다음에 요 갈색 부분 당 두 개를 이어서 더 길게 맨, 긴 줄을 만드는 이런 당을 붙여서 긴 줄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인산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부속품은 A, T, G, C라는 네 가지의 무엇과 염기와 그 다음에 줄인데 줄은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담과 당과 인산이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구성하는 부속품은 여섯 가지다. 그렇죠? 여섯 가지다. 그 여섯 가지를 해보면 네 가지의 무엇과 염기들과 그 다음에 당과 그 다음에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 간단하죠, 그렇죠?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DNA라 그러죠? DNA라는 물질도 DNA로 유전자가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DNA 그러면 그냥 DNA를 유전자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DNA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신 대로 DNA를 보고 있습니다. DNA는 뭐냐? 염기 한 개와 어떤 염기든지 좋아요. 몇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어떤 염기든지 네 가지 중에 염기 한 개와 그 다음에 당. 당과 인산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요 한 개를 DNA다. 그 DNA는 염기 한 개와 당과 인산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DNA는 몇 종류의 DNA가 있나요? 네 종류의 DNA가 있죠. 왜 DNA는 네 종류예요? 염기가 네 종류. 아이고 똑똑해요. 염기가 네 종류니까 DNA가 네 종류의 DNA. 이 네 종류의 DNA가 두 개씩 탁탁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 DNA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참 재밌습니다. 이 DNA 한 개죠. 이 DNA 한 개 한 개가 글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영어로 하면 알파벳. 그렇죠. 자, 한국 알파벳은 24장가. 그렇죠. 기역, 니언, 디귿, 디귿, 아야, 으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영어로 하면 A, B, C, D. 그래서 이 DNA 한 개가 알파벳 한 개야.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렇게 모이면, 자, 그래서 이 DNA가 이 T자라면, 요거 세 개가 모이면 뭐예요? 이런 글자가 된다. 더. 라면. 그래서 이 DNA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유전자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말은 이게 이제 단어거든요, 그렇죠? 단어가 막
계속 단어가 나오는 것을 뭐라 불러요? 문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유전자는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참 재밌죠, 그렇죠? 유전자는 문장이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이 문장이 기록돼 있어.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은 글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알고 보니까 DNA 한 개 한 개가 글자야.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깔려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는 몇 글자를 써서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요? 네 글자를 써서. 여러분이 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컴퓨터는 몇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네. 두 글자예요. 무슨 글자, 무슨 글자예요? 0하고 1이에요. 그래서 0하고 1 가지고 다 모든 것을 다 표현해. 예. 네. 근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네 글자만 있으면 놀랍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만들어. 여러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암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 생겼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뭐가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예. 네. 왜 그러냐? 그건 나중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암에 안 걸려요? 죽여야죠. 그렇죠?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사람을 만든 어떤 존재는 막 그걸 창조주라고 합시다. 창조주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이 사람들이 암에 걸릴 줄을 어떻게? 알았어. 알아가지고, 얘들이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암에 걸리면,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내가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창조주가. 사람들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그 암세포를 어떻게? 죽일 방도를 세워놔야지. 방도를 마련해놔야지. 그래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상대하는 면역세포를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면역세포. 그 면역세포를 통틀어서 면역세포에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 세포들을, 면역세포들을 통틀어서 무슨 세포라고 부르게? 백혈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침범해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병균들이나 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암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거를 다 죽여서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곧 그것은 적혈구가 아닌 무슨 세포?
백혈구들. 그래서 백혈구를 들여다보면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그 종류가 많은 백혈구들 중에 제일 여러분의 백혈구 중에 면역세포 중에 중요한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합니다. T세포. 요즘 백신 그랬었는데, 예. 저 T세포, T세포, 백신을 맞으면, 저 T세포가, 아, 이게 뭐냐. 아, 이거, 그래서 T세포는 백신을 진짜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어떻게 간주하고,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어. 진짜 바이러스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그래서 T세포는, 아, 이게 바이러스구나. 야, 이게 암세포구나. 야, 이게 B형 간염 바이러스구나. 야, 에이즈 바이러스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을 다 알아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 T세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T세포, 뭐, 그 외에 다른 세포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뭐, NK세포, 뭐, 킬러세포, 이렇게 샀지만은, T세포만 알면 면역 체계는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이제 백신이 들어오면, 백신이 들어오면 T세포가, 아, 이런 바이러스도 있구나. 그러면서 즉시 그 단짝, B세포라는 세포에게 신호를 보내서 이 B세포가 항체를 생산합니다. 네. 그래서, 자, 보세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T세포가 감지를 하고 B세포에게 부탁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면 이 항체가 간염 바이러스를 죽여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T세포가 똑똑해야 돼. 이 T세포가 어리버리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또는, 암이 생겼다. 암세포가 생겼다. 암세포가, 저 T세포가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러면 이것은 B세포한테 부탁도 안 해요. T세포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러면 요 하얗고 조그맣고 동글동글하게 아주 진돗개처럼 생겼죠. 요것들이 T세포들을 딱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가서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면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지금 이 T세포 안에 이 유전자가 딱 들어있어요. 근데 이 빨간색 유전자를 이 T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 빨간색 유전자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T세포가 암세포에게 가장 가깝게 근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지금 현재 꺼져 있을 때는, 아,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켜져야 돼. 자, 꺼진 유전자가 켜져야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거를 어쩌냐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생기가 필요해요. 예. 네. 아시겠죠? 그 힘은 어떤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예.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 듣고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아무리 암이 나쁜 상태에 있더라도 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병원사 얘기할 때 뭐 어떻게 이렇게 늦게 왔느냐는 둥 이제 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버려요. 병원서 이거는 안 되게 돼 있다. 할 수 없다. 죽는다. 그럼 그냥 그 말 듣고 죽어버려요. 왜? 희망을 잃으면 죽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러한 아무리 암이 많이 퍼져 있고 말기 상태에 있더라도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이 유전자만 켜지면 유전자 켜지기 위해서 뭐만 받으면 힘을 받으면 이것이 켜지면 전세는 전환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내가 암 환자가 된 이유가 이게 꺼져버려서 암 환자가 됐으니까. 왜 꺼져버렸어요? 기가 너무 막혀서.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진짜 원인이다. 그래서 이 기를 쫙 받으면 유전자 켜지면서 이 유전자 탁 켜지면 그래서 꺼져 있다가 제일 가까이 간 T세포에 이 유전자 짠 하고 켜집니다. 켜지면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 저 동글동글하던 세포가 자 이렇게 변합니다. 길쭉 넓적하게. 예. 네, 지금 여기서 유전자가 쫙 켜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 암세포 쪽으로 쭉쭉 뿌려주니까 칙칙 F킬라 그렇죠. 해주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확 깔아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 암이라는 것은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힘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박수 치고 함성을 질러야 된다. 그렇죠? 내가 표현을 해야 된다. 알았다. 내가 희망을 가졌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표현이 외부로. 그리고 표현하기 싫더라도 일단 표현을 하면 할수록 뭐는 달라진다? 분위기는 달라진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몸의 내부의 분위기를 강력하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박수를 치자! 우와! 그러면 이 강당 분위기도 무슨 파로 꽉 채워진다? 알파파로 채워진다. 예.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 열고 강당으로 쑥 들어오면, 이야, 그걸 느껴요. 왜? 여기는 그냥 강력한 알파파가 이 공간을 채우고 있으니까, 잡념에 시달려 가면서 왔던 사람의 습도름, 어? 예,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위기라는 것이, 여러분 몸 안의 분위기, 세포 안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다 함께 하는 이 뉴 스타트 센터의 분위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도움이 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뭐 건강식을 철저히 하고 뭐 공기가 좋고 어쩌고 해도 분위기가 나쁜 데 가면 유전자는 여지없이 꺼져버려요. 분위기 나쁜 데는 어떤 데요? 거기에 참가하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어떻게? 아이고, 너 저거. 이게 아주 나쁜 분위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감지를 해.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도 어떻게? 꺼진다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이야, 막 아름다움이 막 넘쳐. 응? 그럴 때는 아무리 아이 피곤해, 아이 힘들어 하고 갔다가도 어떻게 경치가, 아름다운 경치가 쫙 나타나면 갑자기 어떻게, 와, 네. 너무나 이곳이 아름답구나. 이런 힘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이렇게 글자야, 글자. 네, 글자예요. 그래서 글자인데, 그래서 유전자는 이 문장이고, 이 문장이고, 그래서 문장이 많이 모이면 뭐가 돼? 책이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 문장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꽉 모여 있는 책과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염색체다. 그래서 우리의 세포 안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것은 우리의 세포 안에는 23권의 책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책을 열어보면 온갖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온갖 문장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탁, 기록이 되어 있어. 예.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하시면, 그 먹은 음식이 위장 안에서 뭐 되도록? 소화되도록 하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딱 유전자가 깔려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씹어서 먹는 것밖에 없지, 소화는 안에서 유전자가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소화돼요, 안 돼요? 소화 안 돼요. 언제 꺼져 있죠? 피가 막혔을 때. 예. 기가 막히면 밥 못 먹어. 왜? 먹어봐야 소화가 안 되니까. 왜 소화가 안 돼?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혔다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저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혀도 막혀도 너무 막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절. 기절하는 거예요. 예. 쓰러져 버려요. 그만큼 기, 생기,
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그 에너지는 뭐 안에 있다? 진선미 안에 있고 그 진선미를 합친 것. 가장 그 생기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바로 진선미가 합쳐져 있는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 그래서 요 DNA 노란색 DNA와 빨간색 DNA가 합치고 여기서 초록색 파란색 DNA가 서로 결합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부르냐면 수소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합은 아주, 자, 여기 보시면, 결합의 특징은 뭐라고? 이들은 서로 결합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뭐도 쉽다? 떨어지기도 쉽다. 파리 두 마리가 밀어도 붙고, 파리 두 마리가 땡겨도 똑 떨어진다. 그래서 유전자는 붙어 있다가도 다 떨어지고 또 붙고 떨어지고 붙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응. 꼭 뭐 같아? 지퍼 같아. 응. 지퍼. 내리면 떨어지고 쑥 올리면 뭐야? 쫙 붙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가운데 지퍼처럼 이렇게 그게 분리가 되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야. 하여튼 끝내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프로그램 또는 설계도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렇죠? 이 몸은 다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놀라운 컴퓨터죠. 예. 네.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창조주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이 말이 과학적인 말이냐, 종교적인 말이냐 한번 따져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냥 종교적인 얘기라고 생각한 사람들 많아. 첫째, 사람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거를 미리 다 아는 존재가 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만들었다가는 먹어도 소화도 못 시키면 못 살아. 그렇죠? 자, 그렇죠? 그래서 소화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도 만들어놓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만들어놨어. 그러면 여러분 그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죽이려면 뭐도 필요해요? 요 빨간색 유전자를 켜는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생기. 그래서 그 생기를 주는 존재가 필요해. 그렇죠? 우리가 내가 나에게 생기를 줄 수는 없어. 그렇죠? 예. 이 컴퓨터를 꺼진 컴퓨터를 켜려면 뭐가 와야 돼?
예, 네. 저 울진에서 전기가 와야 돼. 그렇죠? 전기불 꺼지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컴퓨터. 다 마찬가지예요. 어? 여러분.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암세포를 죽이려고 이 T세포에 이 T세포에 이 빨간색 유전자를 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켜려면 힘을 줘야 되겠다. 생기를 보내줘야 돼. 생기를 보내면 암세포가 죽어버려. 요런 뭐가 있어요? 뭐? 프로그램 또는 뭐요? 계획. 사람은 알고 보니까 무선적으로 창조돼서 계획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병 걸려서 죽지 않도록 가능하면 건강하도록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또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계획이 각 세포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글자로 뭐예요? 기록이 되어 있어. 여러분, 먼저 글자라는 것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어요? 예? 네? 훈민정음이 우연히 생겨났어요? 글자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겨날 도리가 없어요. 글자는 어떤 계획을 가진 존재가 그렇죠? 그 계획이 필요할 때마다 계획이 시작되도록 하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힘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는 전기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주면 어떻게 이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야 돼. 근데 그 프로그램은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 그게 1하고 0이야. 근데 우리 세포에, 세포라는 컴퓨터는 그 글자가 A에 이 네 가지 종류의 DNA.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누가 반드시 만들고, 그 다음에 글자를 사용하는 뭐가 있어야 돼? 문법이란 게 있어야 돼요. 그 유전자도 문법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56개 소수민족들이 구성이 돼 있어. 조선족도 그 소수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조선족은 뭐가 있어요? 글자가 있어. 왜 있어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글자가 없는 소수민족이 많아요. 왜요? 아무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 없는 소수민족들은 점점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족에 흡수됩니다. 그러나 조선족은 글자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조선족이에요. 자, 우리 글자가 있고 우리 말이 있다니까. 예. 그 지금 중국이, 중국 공산당이 뭐 하는 거예요? 내몽고. 그 몽고족들은 자기들 글자가 있어. 그걸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거 쓰면 안 돼. 응. 쓰면 잡아가. 그래서 지금 내몽고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정체성을 없애고 이거를 통째로 한 나라로 만들려고. 응. 그렇죠.
그래서 글자란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게 글자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종교적인 얘기예요. 과학적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 하면 무조건 인간은 창조되었다고 할 때 이것은 이게 진짜 과학적인 얘기야. 왜? 우리 인간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를 작동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은 그거는 글자고, 예. 그 글자로서 계획이 탁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 그거를 실행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 힘이 필요해. 그게 생기야. 예. 근데 그 힘의 본질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라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자, 사람 몸에 암세포 생겼어.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어. 그럼 암세포가 생기긴 생겼는데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버려요? 금방 멸종해버려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수천,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우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멸종 안 됐어. 예. 네. 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 그거를 실행시키는 뭐예요? 힘, 사랑, 생기를 공급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멸종 안 되고 아직도 살아 뭐예요?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거 보면 그 창조주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안 일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잠들었을 경우에도 창조주는 잠 안 들고, 뭐예요? 계속 생기를 줘서 저 T세포를 움직여요. 이동시키고, 어디로? 필요한 곳으로,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암세포에 접근이 딱 되면, 그 유전자, 꺼져 있는 유전자를 탁 켜주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그 마음을 뭐라 불러야 되겠어?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이에요, 아니에요? 인격적이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 이렇게 창조주의 사랑이 있어야만 건강을 유지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보다는 내가 너무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두려움.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모든 것이 걱정스럽고, 예. 내가, 우리 입시에 붙을까, 안 붙을까, 이런 두려움, 두려움이 너무 많잖아요. 두려움, 걱정, 근심, 예. 그 다음에, 증오. 그렇죠. 믿고, 분노. 이 속에서 살다 보니 생기가 점점 어떻게? 막히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그 활동이 점점 떨어져. 그것을
노화라고 그래. 그래서 언제가 제일 건강해요? 쑥쑥 자라고? 걱정 근심 없을 때? 예? 시어머니 없을 때? 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면 시어머니는 팍팍 늙어간다. 왜? 며느리가 밉다. 그래서 어떤 시어머니가 건강해요? 며느리하고 잘 지내는 시어머니는 건강하고,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미워하고. 예. 그 유전자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몸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 놔봐야 못 살아요. 응. 거기다 뭐를 불어 넣으셨다? 생기를 불었다. 박수! 이렇게 돼. 그래서 이 기, 생기라는 것은 성경에 탁 나타나 있는데, 유전자를 몰랐을 때는 생기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아, 생기라는 것은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꺼진 유전자를 켜서 이 그 창조주의 계획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생기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분노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이 세속에 살다 보면 유전자가 자꾸 꺼지면서 사람은 노화돼가고 질병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거기에다가 먹는 거, 이 생활 습관들도 다 나쁘게 변질되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이런 뭐 당뇨니 동맥경화니 고혈압이니 암이니 뭐 관절염이니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무슨 병이라고 불렀게?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병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성인이 되니까 걸리는 병이다.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나이는 기준이 뭐예요? 40, 50, 60. 그러니까 40, 50, 60 되면 다 걸린다. 왜 성인병? 그러니까 나이 들면 병 나게 돼 있다. 저는 나이가 젊었을 때는 병이 15가지나 있었어. 근데 지금, 오! 지금 5월달이네. 오! 오늘 5월 6일이네요. 그렇죠? 와! 그러면 일주일 후면 생일이야! 79이 되는 생일이야. 그런데 그 15가지 병이 뭐예요? 없어, 지금. 네. 빌빌 안 해. 아시겠죠? 생기가 넘치게. 그렇죠? 저는 매일 하루는 아주 강력한 등산을 해요. 그 다음 날은 약하게. 예. 네. 그 다음에 격일로 강력하게 하는 날은 이 무거운 거, 응? 배낭에 짊어지고 이런 거 하고. 여러분 아직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금 몸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소리도 뭐예요? 정정하고. 그래서 유전자가 뭐가 넘치면 돼? 생기가. 예. 네. 그래서 건강의 관건은 뭐예요? 생기야. 여러분은 자꾸 이게 생긴 줄을 모르고 뭘 먹으면 좋아지나 뭘. 여러분 유튜브 이런 거 보면요 정말 한심해. 뭐 요거를 하루에 1분만 하면 뭐 뱃살이 들어간대. 순 거짓말. 하루에 1분 해서 무슨 뱃살이 들어가? 여러분.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해요. 무슨 얘기는 안 하고 전부 이거 해봐라, 이거 먹어봐라. 무슨 얘기 빼놓고 다 온갖 거짓말 다 해요. 생기. 사람들이 암에 걸려도 생기만 안 찾고 모든 거 다 찾아. 그러니까 헛짚어 전부 다. 아시겠죠? 예. 네. 자, 야, 79세가 되는구나. 응. 와, 야, 야, 내가 79까지 살아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거든 젊을 때는. 예? 그때는 되게 저희가 어렸을 때는 60 살아도 오래 살았다는 때예요 그때가. 예. 예. 그래서 뭐 환갑 잔치하고 요새는 환갑 잔치하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환갑 잔치도 못 해봤고 진갑 잔치도 못 해봤고 칠순 잔치도 없었고. 왜 그거 하면 더 늙는 기분이 돼서 안 해요. 응. 그래서 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생기만 들어오면 이런 성인병 같은 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말 왜 그 당시에는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도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병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다 무슨 뭐 탓을 해버린 거예요? 나이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충 나이가 들어야 이제 병이 걸리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아하 이 나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의사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왜 깨닫게 되었냐면. 옛날에는 당뇨병에 걸린다면 적어도 50이 돼야만 당뇨병 환자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삼겹살에다가 뭐다가 막 그렇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차 타고 댕기고 이러니까 젊은 나이도 당뇨병 걸려야 안 걸려? 30에도 걸리고 20대에도 걸리고 예, 옛날에는 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60대에 가서 배가 나요. 이제는 젊은 애들도 배가 나. 비만. 아하. 이게 나이만으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뭐구나? 생활 습관이구나. 그래서 성인병이란 이 명칭을 취소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학에서. 아하.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성인병이라는 말을 이때까지 써왔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병? 생활 습관병.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 생활 습관이 나쁘면 젊어도 병은 걸리게 되겠구나. 이때는 아직도 유전자에 대해서 몰랐을 때예요. 그리고 생활 습관만 건강하다면 나이 들어도 어떻게 건강하구나. 그래서 생활 습관만 고치면 생활 습관이 나빴을 때 걸린 병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다가 뭐를 발견한 거예요? 모든 병은 무엇의 변질이구나? 유전자의 변질이구나. 예, 유전자 변질이구나. 그래가지고 맨 나중에 나온 결론이 뭐예요? 아하,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다. 그러면 생활 습관이 나빴을 때 병이 생긴다. 그러면 유전자 변질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생활 습관이 나빠지면 유전자가 변한다. 요게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그러므로 옛날에는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나빠도 유전자가 나빠지게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또 생활 습관을 좋은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꿔도, 변화시켜도 유전자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 때문에만 건강이 좋아질 수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다음 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전부 뭐 때문이다?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아하,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생활 습관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이 완전히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 의과대학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질병은 유전자 변질로 생긴다는 것은 이제는 확실하게 밝혀졌고, 그런데 이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요소는 바로 무엇이다? 생활 습관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예. 네. 그러면은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치면 모든 환자들이 다 뭐 하게? 뉴스타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환자들이 뉴스타트를 안 해, 아직도? 이거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참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유전자의 변질은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탁 가르쳐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 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하기가 싫어서 그래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럼 병원 다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병원 종업원들, 그렇죠? 병원에 매달려서 병원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어떡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뉴스타트 안 하도록 딱 짜여 있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병원이 문 닫으니까 뉴스타트 안 하도록 자꾸 끌고 뭐예요? 나가야 경제가 돌아가게 된다니까요. 이 얼마나 모순이야. 이 세상은 이런 모순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진리가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이 뉴 스타트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생기가 들어와야 유전자가 회복이 되게 돼 있어. 생기 없이는 유전자 회복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거를 찾는 사람이었다. 근데 옛날부터 중국에서, 예, 그 한의학은 이 생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근데 그것이 어느덧 그것도 사라져버렸어. 이제는 한의사들도 생기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뭘로 하고 있어요? 먹는 거, 한약, 뭐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는 생기를 더다 줄 수 없어. 생기에 생기가 나오는 곳은 어디예요? 진, 선, 미, 사랑.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이 물질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 기술적. 그래서 병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낫는다. 천만에.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술 기술 뭐 이거지. 수술해서 뭐를 고칠 수 있지만은 그 병도 다 유전자 변질이란 말이야. 유전자는 변질된 모든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어. 뭐만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예. 네. 그 얼마나 쉬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탁 안착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 보세요. 그래서 사실, 사실 그 간염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 많아요. 아시겠죠? 항체가 생기는 사람과 안 생기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자, 간염 백신을 맞았다. 이 백신을 맞으면 T세포가 감지한다. 바이러스를 감지한 T세포는 B세포에게 신호를 보내서 뭐를 생산하게 한다? 항체를 생산해. 그래서 간염 백신을 맞으면 혹은 독감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뭐예요?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안 생길까? 네. T세포가 똑똑한 사람들은 항체가 생겨. 야, 이런 게 들어왔구나. 응. 그러면 야, B세포. 이거 항체 만들어. 다시 들어오면 안 돼. 네. T세포가 다 꺼져 있고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백신이 들어와도 어떻게? 항체 못 만들어. 자, 그러면. 저는 백신을,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도 어떻게? 그것도 없어. 그럼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도 어떻게? 금방 조금 한 이틀 열 나다가 없어져 버려.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박사님 왜 백신 맞으려고 그럽니까? 왜 맞으려고 그러게?
백신 안 맞아도 나중에 코로나 걸려도 괜찮을 사람이야. 그런데 왜 백신 맞아? 그렇죠. 저 좀 마스크 좀 벗고 강의할 수 있게 되게. 왜? 백신 안 맞고 마스크 벗고 강의하면 자꾸 방역 수칙 안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마스크, 저 백신 맞았습니다 하고 마스크, 그러면 되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그렇지.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죽을까봐, 뭐, 그래서, 백신 맞으려는 거 아니에요. 참, 이 백신도,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주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75세 이상은, 예? 화이자를 놔준다는데, 또 화이자가 또 동의 놔버렸다네, 또. 예. 네. 그래가지고, 75세 이상이 230만 명 정도 된대, 한국에. 네. 그래서, 이게, 지난 4월 달에, 예, 통장님이 이제 75세 이상 된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신청을 받더라고. 근데 뭐, 지금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맞으러 오라는 소식이 없어요. 참. 참, 이게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참, 예,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니, 영국이니, 뭐, 이런 나들 마스크 다 벗고 뭐예요. 이제 미국도 곧 마스크 벗는데요.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스크를 벗게 될지. 예? 참, 지금 기약이 없어. 11월 달, 과연 11월 달에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 아,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생기가 필요하다. 이 생기가 들어오면, 뭐를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가 회복된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지. 예. 그게 어쩌녁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왜 그렇게 핵심들을 기억을 못하는지. 예. 자, 왜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가 회복이 돼? 그걸 알아야지.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쪼이면, 많이 쪼이면, 암 걸릴 확률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시겠죠? 자, 암 걸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된다. 엑스레이를 쪼여주면 유전자가 변질돼요. 왜 엑스레이를 쪼였는데 유전자가 변질돼요? 자,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면, 예? 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뇌종양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다 이제 인정된 사실입니다. 예. 왜 그래요? 핸드폰으로부터 뭐가 많이 나오니까? 전자파가. 그래서, 전자파에도 무슨 파가 있다? 좋은 파, 나쁜 파. 막, 그냥 대충 잡아서 알파파는 좋은 파고, 그 다음에 베타파는 이런 거다. 엑스레이도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 이유는 뭐냐?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전자파 중에 특수한 전자파, 아주 나쁜 전자파를 엑스광선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파도 엑스레이처럼 되게 나쁜 파가 있고, 엑스레이보다 더 나쁜 파가 무슨 파예요? 우주선? 뭐 이래서 점점 좋아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웨이브 또 다 나빠. 그런데 그래서 제일 좋은 광선은 무슨 광선이요? 가시광선, 빨주노초파남보. 왜? 모든 태양광선은 전부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선으로 뭐를 할 수 있어요? 발전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 우리 지붕에도 태양광전판이 있어요. 왜? 그건 전자파니까. 전자파를 받아서 전기로 만들어가지고 전자파니까 전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아주 나쁜 파야.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반응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오디오까지, 오디오 시스템까지, 그런데도 잊어버렸으니, 그렇죠. 그 아름다운 음악, 그 진선미 사랑, 크. 네. 그래서, 그 진선미 사랑을 느끼면서, 그걸 느끼면, 그게 생기 아니에요. 그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뇌에서 뇌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뇌파가 알파파가 돼요. 그 알파파가 신경을 타고 온몸에 쫙 퍼져요. 그래서 그 알파파가 결국은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까지 전달이 돼. 네. 그러니까 생기가 직접 세포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뭐를 매개체로 해서? 전자파를 매개체로 해서. 그래서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에는 뇌파도 있고 심전파도 있고 근전파도 있고 우리의 몸 다 전기로 작동이 돼서, 그래서 기분 나쁘지만은 우리 인간도 무슨 제품이라고? 예, 전기 제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기 제품이에요. 전기 없어지면 죽어버려. 그런데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것도 태양에서 온 겁니다. 태양 빛이 전자파네요. 그 전자파가 무엇으로 흡수가 돼? 잎사귀로 흡수가 돼. 그래서 이 식물 잎사귀가 받은 공기 중에서 받은 탄산가스, 그 다음에 뿌리로서 올라오는 뭐예요? 물. 그래서 탄산가스에서 산소는 버려 공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숨쉬고 탄산가스를 또 만들고 있고. 그래서 탄산가스는 CO2이기 때문에 탄소 C, 산소 2. 그래서 이 CO2 탄산가스를 잎사귀가 받아가지고 산소는 내 보내버리고 남은 건 뭐예요? 이 탄소만 남아. 탄소, 탄. 이 그리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뭐예요? 물. 물은 뭐예요? 물 숫자 수. 그래서 탄, 수, 화,
결합한, 화합한다면,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탄수화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들어있다. 어디서 온 전기 에너지가? 태양에서 온 전기.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는 탄소와 물을 다시 어떻게 분리시키면서 그 전기, 태양 전기를 먹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에너지 식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에너지는 본래 출처가 어디라고? 태양이야, 태양. 햇빛이야. 그래서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안 먹으면 전기가 없어지면 죽어. 그렇게 돼 있다. 기계라니까, 기계. 과학적이라니까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식사는 주된 것이 70%가 뭐예요? 탄수화물이다. 아시겠죠? 나머지 15%가 단백질, 또 15%가 지방.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듬뿍듬뿍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얼렁뚱땅 식이요법이 아니에요. 뭐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이게 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딱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학적 근거를 딱 보시려면 그 제 책을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쫙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학이지 얼렁뚱땅 뭐 민간요법 뭐 자연요법 이거 하고 뉴스타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생기를 우리가 무슨 력이라고 부른다?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른다. 즉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전자는 어떻게 변한다. 그런데 이 생활 습관 속에서 그냥 식생활 습관, 운동 생활 습관, 무슨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활 습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를 많이 받는 생활 습관이다? 생기를 많이 받는 습관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생기를 듬뿍 받아서 빨리 유전자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화끈하게, 자, 오늘도 듬뿍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빨리 켜지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와!